안녕하세요. 프로세스 자료 천국 운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웹하드 파일 공유 서비스, 애플 파일 다운로더 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프로세스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할 때 그리드 딜리버리 서비스도 같이 설치가 되는데요. 그리드 서비스는 네트워크 자원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라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면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렉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웬만하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동의함 클릭. 설치 클릭.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시작 프로그램, 프로그램 추가 제거 레지스트리 관련 항목입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생성되는 파일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본문이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작업관리자를 실행해보면 애플 파일 관련 프로세스가 3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앞서 얘기한 그리드 관련 프로세스인데요. 이런 프로세스는 사용하나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관리 도구에서 자동 실행 설정을 변경해야 되는데 귀찮은 작업이므로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시작, 검색, CMD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유튜브나 블로그 본문에 있는 서비스 중지 및 사용하나므로 변경하는 명령어를 복사하고 명령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 하세요. 서비스 설정 변경 성공.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됩니다. 애플 파일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클릭, 앱 및 기능을 실행하세요. NAT 서비스 제거 클릭. 예 클릭. 확인 클릭. S 매니저 제거 클릭. 예 클릭. 확인 클릭. 애플 파일 제거 클릭. 제거 클릭. 닫음 클릭.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